대표님에 대한 멘트가 여쭤보겠습니다. 그 1억 평가 출생률로 나왔더라고요. 네.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농업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 같은데 출생률을 이렇게 제일 높은 분야 1번으로 삼으신 이유는 뭔가요?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분단,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. 환경 문제도 있고, 뭐 기후 문제도 있고, 정말 많은 그 뭐 고용 문제 뭐 많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가 위기 제1호는 저출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이 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네,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제 취임하면 즉시 그 예산 편성에 들어가서 그 신생아 한 명당 월 70만 원씩의 그 양육 수당을 5년간 지불하겠다 매월. 이렇게 지금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것이 물론 그 경제적 지원만이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책의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지사가 되시면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야 되는 1호 정책을 좀 뭐라고 보세요? 물론 저출생 문제 말씀드렸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충청북도는 농업도입니다.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 주식회사라는 것을 관과민이 그 연합해서 그 설립하고 우리 농산품이나 농산물 가공품이나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 중에서 판로를 찾지 못하는 그 상품에 대해서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전담하는 그러한 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우리 충북의 북부권, 중부권, 남부권의 도로 그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라고 할까요? 어떤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상징적 대기업의 유치.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